여러분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농지법을 해나가십니다. 농지법은 우리 시험에 동제 출제되는데 농지법의 구성을 우선 보십니다. 농지법은 농지법이란 공법 규정의 적용 대상을 우선 확인하시는데 농지와 농업인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작용할 때 농지를 소유하도록 돼 있지만 위탁 경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근 위탁 경영과 관련된 사항을 시험에 출제했는데 29회 때 나왔거든요.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면 다시 농지와 농업인을 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농지 그리고 농업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안들을 보시는데 아마 농업인이 워낙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잡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농지 소유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중개사법 시간에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위해서는 뭐 필요하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취득이란 말은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이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승계 시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한데 포괄 승계, 상속, 합병의 경우에는 증명 필요 없습니다. 국가가 직접 농지를 소유하거나 또는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한 경우는 증명 필요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으시고 만약 취득이란 말 보게 되면 항상 증명 발급받은 때에만 농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지를 소유함에 있어서 농지 소유 상한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인이라면 무제한 소유할 수 있지만 도시인의 경우는 농지 소유 상한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중개사법 많이 하셨죠? 중개사법 많이 어차피 중개 공인중개사 시험은 민계 중입니다. 민계 중개사법만 80 넘으시면 사람이 되시는 거고 그러면 합격이 보이십니다. 중개사법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말 체험 영농이라는 말 쓰게 되면 세대 구성원 전원에 걸쳐 천 제곱미터 미만까지 그리고 만 조미터라는 말도 각각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만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봐주시는 게 농지에 대한 사용입니다. 원래 농업인이 직접 농지 사용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대리 경작하는 것과 농지에 대한 임대차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해주실 것은 이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를 계속 유지한다 그런 개념에서 농지 보전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 하면서 편한 건 하는데 좀 쉬운 건 하는데 어려운 게 있어서 내가 잘 못 찍는 상황이라면 별 생각 없이 5번 찍는 걸로. 예, 우선 첫 번째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1번 찾으셨죠?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보시면 초지법에 따라 조성한 초지 얘는 농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지 이야기로 나오면 농지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제 요약집을 잠깐 봐주십니다. 저 많이 안 할 겁니다. 많이 해봤자 기억이 오래 안 가고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만 하실 겁니다. 262페이지 보시게면 농지법의 제1절 농지입니다. 농지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전답과수원. 전답과수원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전답과수원은 농작물의 경작지나 재배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항상 농지법에 의한 농지입니다. 그 밖에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농작물의 경작지,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경작지 추천하시고 재배지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인삼을 키우게 된다고 하면 경작한다고 합니까? 재배한다고 합니까? 인삼 재배. 그래서 연속해서 계속 키우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재배이고, 벼농사나 또는 배추 등을 심게 되었을 때 1년에 여러 차례 수확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경작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작은 1년 단위에 키우는 것을 말하고, 열에 걸쳐 키우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재배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현재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경작지로, 재배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모두 농지법에 의한 농지이고, 지목이 대, 잡종지랄지라도 경작지나 재배지로 사용하게 되면 걔는 모두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되는 겁니다. 추신 이해이시겠습니까? 그게 해결되셨다고 하면 바로 2번 보십니다.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 1번입니다. 공간정보법에 따라 지목이 전답과수원 아닌 동그라미 놓습니다. 2번 박스에 아닌 차셨죠. 토지로서 경작 재배지로 계속 사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법의 농지가 아닙니다. 3년 미만이란 말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실제 농사 짓건 농사 짓지 않건 모두 농지법에 의한 농지이고, 지목이 전답 과수원 아닌 지목 대인 농지라고 하면 경작 또는 재배하는 기간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일 때 농지법에 의한 농지이고, 3년 미만 농사 짓는 경우에는 농지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주택가 주변에 지목 대인 땅에 텃밭을 따로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텃밭을 3년 동안 계속 배추 심고 무 심고 그러면 그분은 지목 대인 땅이 아니라 그때부터 뭐가 된다? 농지가 되어버리는데, 만약 농지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지목 대일 때 평당 천만 원의 땅이 3년 이상 경작하게 되면 그 땅은 농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마 평당 150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분은 빨리 법원 가셔야 되죠. 법원에서 아마 피해상정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따로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친한 분이라고 하면, 텃밭 이용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한 1년 동안은 봐주시는데, 3년째 농사 지으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셔야 됩니다. 대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만약 전답과수원으로서 재배 또는 경작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얘는 농지법의 농지입니다. 전답과수원이기 때문에,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기 때문에 경작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 농지이고, 지목 전답과수원 외 지목 대인 땅이라고 하면 3년 이상 농사 짓게 되면 농지이지만 3년 미만 농사 짓는 땅이 있다면 걔는 농지가 아니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목이 뭐냐? 특별히 전답과수원이라면 경작지로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농지이고요. 경작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뭐다? 농지입니다. 반면에 전답과수원의 땅이라고 하면 농사 짓는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농지이고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2번의 동그라미 1번 열심히 보자. 그리고 2번입니다. 지목 임야인 토지로서 지목 임야 가로 해놓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가로 해놓습니다.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연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임야는 나무 심는 땅인데 산지 전용 허가 받지 않고 경작지로 사용하게 되면 지금 나는 적법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법 행동입니까? 불법입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3번 초지도 농지가 아니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범위 찾으셨죠?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동네 놓습니다. 농재, 농작물 등을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입니다. 아, 농업인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농업인으로 인정되게 되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지 원부라는 게 있거든요. 농업인은 항상 뭐 있어야 된다? 농지? 원부. 나는 농사 전혀 관계없죠. 근데 앞으로 농지 산다 안 산다? 사야지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분도 한 15년 전에 저랑 비슷하게 중개사 강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이가 60, 아니 60 가까우셔가지고 그때 서울에 있는 집 다 팔고 세종시 연기군에 조치원 주변에 땅을 사놓으셨거든요. 그리고 과수원하신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딱 5년 뒤에 여기 연기군이 세종시 바뀌면서 신도시발 사업 했거든요. 토지 많이 다 수용됐다고 합니다. 돈 조금 받았겠습니까? 많이 받으셨겠습니까? 예, 그래서 농지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과수원 농지라고 하면 한번 사놓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해하실 것은 저 농업인이 되게 된다면 뭘 만들어지게 된다? 농지 원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농지 원부의 작성 대상은 일반 농지라고 하면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 소유한데 농지 원부 작성 대상이 되고 온실을 만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330m 이상의 면적일 때 농지 원부의 작성 대상이 되게 됩니다. 만약 농지 원부의 작성 대상이 되었다면 그 농지 소유한 자는 누구이다?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말 체험 영농 같은 경우는 세대 구성원 전체가 얼마? 천 미만만 농지 소유할 수 있는데 만약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그분은 농지 원부의 작성 대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 아닙니다. 농업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말 체험 영농을 통해 농지를 소유할 목적은 농지 원부의 작성 대상이 아닌 천 미만까지만 농지를 취득하도록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주말 체험 영농의 천은 농지 원부의 작성 대상을 고려해서 정한 면적으로 기억하십니다. 주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농지를 가지고 있는 자는 무조건 농업인이고 지금 이런 농지를 소유하지 않지만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기간이 얼마 이상?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농업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농사지어 나중에 농지 소유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추 등을 재배하게 되면 배추 등을 경작하게 되면 수확기간이 보통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3개월 수확기간 고려해서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기간이 얼마 이상? 90일 이상이라면 현재 농지 없다 할지라도 농업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농업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조땡 자녀분만 좋은 데 가시는 게 아니라 농업으로 등재된 분에 대해서도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서울대나 연구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거 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임대를 합니다. 임대하고 1년에 딱 며칠. 아, 90일 이상만 배추 심고 뭐 무농약 야채 재배하고 그러시면 그때는 농업 인정받고 자녀분이 특별전형의 대상자 될 수도 있겠죠. 지도해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왜 91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그런 차원에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이거 대가축 이둑. 대가축은 소와 말을 말합니다. 중가축 십둑. 돼지를 말합니다. 소가축이라면 토끼를 말합니다. 가금 천수. 닭 오리를 말합니다.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고 있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자는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소말 두 마리 이상입니다. 소말 두 마리 가격은 돼지 열 마리와 가격이 같습니다. 그리고 돼지 열 마리는 꿀벌 있지 않습니까? 벌통 열 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벌통 하나당 여왕벌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여왕벌 한 마리 가격은 돼지 한 마리와 가격이 같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저 돼지 열 마리는 토끼 100마리와 가격 같고 돼지 열 마리는 닭 1000마리와 가격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가축이라 말 쓰게 되면 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중가축이라면 돼지를 말하는 것이고 돼지 열 마리 가격과 벌통 10개는 가격이 같다. 그리고 토끼 100마리와 돼지 100마리, 10마리가 가격 같다. 가금류 얼마? 천수 이상이라고 하면 그게 같은 가격으로 이런 축산업 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들은 농업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동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바로 농업인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은 앞서 우리 90일 이상을 보셨는데 여기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기간은 얼마 이상? 120일 이상.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농가에서는 돼지를 참 많이 키웠거든요. 소를 키운 게 소를 많이 키워 소는 그냥 농사 짓는데 도움 되라고 키웠던 것이고 전문적으로 가축을 키웠던 것이 있다면 바로 돼지일 겁니다. 그러면 이 돼지를 키우다 보면 새끼 돼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돼지의 가임 기간이 3개월, 3주, 3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면 대충 90일에서 92일 그리고 3주라고 하면 21일, 3일이라고 하면 전부 더하면 대충 116일, 5일 나오거든요. 그래서 돼지 가임 기간이 116일이기 때문에 축산업에 종사하게 되면 120일 정도면 새끼 돼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업과 관련되어서는 왜 120일 나왔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채소 신게 된다면 수확기간은 얼마? 3개월. 그래서 90일이고 축산업에 종사하게 된다면 돼지 키우는 게 1이거든요. 그래서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게 되면 새끼 돼지를 볼 수 있다 해서 축산업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 120일 이상인데 농업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얼번입니다. 농업 등을 통해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얼마? 120만 원 이상인 것. 한 달에 10만 원씩 파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 고구마 사과라고 해서 전단지 광고 뿌리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얼마 팔면? 120만.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팔면, 한 달에 10만 원씩 팔면 바로 120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재분을 특별 전형 대상자로 삼고자 한다고 하면 직접 열심히 농사 짓는 것은 힘들고 판매하는 건 가능하다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도매시장에 사과를 판매하는 것은 농업인 이다 아니다. 아니고 농업경을 통해서 자기가 키운 것을 판매했을 때 한 달에 10만 원씩 판매하면 농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농업이 인정받고 특별전형 합격시킨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교육부와 농림부에서 단속을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확하기 위해서는 뭐 비료나 약, 뭐 제초제 같은 거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지 못한 분은 다 위장 농업으로 해서 다 걸려 들어가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키우는 작물에 적합한 비료 사야 되는데 엉뚱한 거 구입했다고 해서 걸려 들어간 분도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특별전형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정확한 작물에 필요한 비료, 제초제, 농약 이런 걸 다 구입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네 가지 방법 중에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예, 아무 생각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농업인과 관련된 우리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냥 농업 경영에 종사했다고 하면 며칠? 9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했다고 하면 며칠? 120. 그리고 판매하게 된다면 연간 120. 추진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거 보시는 게 첫 번째 우리 보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농지 소유와 관련되어서는 한 장 응시입니다. 1번 보시게 되면 농지는 그 소유 상한에 있어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농업인이 농지 소유하게 되면 대한민국 전 농지를 혼자 소유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은 딱 두 가지 땅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사놓은 땅과 앞으로 살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 땅을 고려하셔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업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다? 아니, 농지원부 만들어야 되죠. 농지원부 만들기 위해서는 1000제곱미터의 땅을 어디건 사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농지 300평 이상 사놓으시게 되면 바로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하실 겁니까? 도라지 심든지 농약 필요 없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쭉 뿌려놓고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고 그리고 조금씩 캐다가 팔면 되고 하여튼 이상한 것만 제가 하긴 제 얼굴 보면 농사꾼처럼 보이지 않, 농사꾼처럼 안 보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저 중학교 때 저희 집 앞이 대주동이었는데 그때 농지 진짜 많았습니다. 아, 지금은 다 빌딩으로 바뀌어 있고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농업인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시인의 경우에만 농지 소유 상한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1번 찾았습니다.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하지 아니한 자는 만 제곱미터까지 농지 소유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입니다. 8년 동거를 해놓습니다. 8년 이상 농업 경영한 후 이농한 자 줄쳐놓습니다. 이분은 농업인이다, 도시인이다. 이농했기 때문에 도시인입니다. 그래서 소유 농지 중에 만 제곱미터까지 농지 소유할 수 있고 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할지라도 농어촌 공사에 농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주말 체험 용농 하고자 하는 자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농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란 말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농지 소유 상한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펴보시는데 첫 번째 주말 체험 용농인 경우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1000 이상 소유하게 되면 농지 원부의 작성 대상인 농업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말 체험 용농은 전문적 농사 짓는 것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천 미만까지만 농지 소유할 수 있도록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속받게 되었을 때 상속받는 분이 농업인이라면 면적관계 없이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는 반면 도시인이 농지를 상속받게 되면 얼마까지만? 만 제곱미터까지만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상속받았을 때 만 제곱미터까지만 상속받을 수 있다. 이 말 넣으면 틀립니다. 농업인이 상속받게 되면 면적관계 없이 무제한 상속받을 수 있고 도시인의 경우에만 얼마까지? 만 제곱미터까지 농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8년간 농업 경영에 종사한 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만 제곱미터까지 농지 소유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농지법이 196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1962년도에 농업기술은 훌륭했다? 별 볼일 없었다. 별 볼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농사를 짓게 되면 단일 품목만 수년에 걸쳐 농사를 지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인삼 6년 재배하고 나면 그 땅은 지력이 고갈되어 뭘 심어도 자라지 않는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농작물을 8년 동안 단일 작목을 재배하게 되면 9년차 되는 때
농업 생산량이 10%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인삼은 농년이지만 벼농사 짓거나 다른 농사 짓게 되면 한 품목이라고 하면 8년 농사 짓고 나면 9년 차에는 수확할 것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9년 차에 농촌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 도시로 일차적 가야 된다. 도시로 일차적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농하고 한 3년 정도 시간 지나게 되면 지력이 회복되거든요. 그때 다시 와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만 제곱미터까지는 계속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왜 8년이란 말이 나왔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냥 농작물에 농업경에 종사하게 된다면 야채에 대한 추수기간이 3개월이라는 걸 고려해서 그때 90일 나오는 것이고 축산업과 관련되어서는 새끼 돼지 볼기 위해서는 120일은 축산업 종사한 때만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때 8년이라고 하는 이농과 관련된 용어 단일 작목 재배하게 되었을 때 수확량과 관계된 사항이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예, 그거 해놓으시면 소유 상환에 관한 사항은 모두 해결됩니다. 그리고 3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 찾으셨죠? 우리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농지 소재지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에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받아야 한다. 발급 신청이 적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일 이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합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2.1이라고 적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농지법은 언제 만들어졌다? 196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서울에서 시골에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조체원까지 또는 공주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1962년도에는 2시간 만에 도착했다. 하루 걸렸다. 하루 걸립니다. 그리고 이 동네 와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과 관련된 서류 준비하는데 하루 걸립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하루 걸리는데 이틀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하루는 시골에서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올라가면 총처리 기간은 며칠? 4일이라 제발 해주십시오. 4일 걸린다. 대신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전문적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경영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서류 준비할 필요 없기 때문에 왔다 올라가면 이틀. 그래서 농지 자격 증명과 관련된 처리 기간은 원칙으로 며칠이다? 4일인데 경영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때는 농지 자격 증명은 2일 만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일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찾아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하는 자는 시군 구청장입니까? 시구 면장입니까?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군은 증명 발급하는 곳이다 아니다. 시구 면장. 군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구청장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주시에서는 시장이 그리고 군 소재지에서는 누가? 읍장 면장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최근 동계올림픽 치른 평창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평창군은 아마 행정관할구역 한 가운데 군청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군의 경우에는 도로망이 잘 만들어져 있다. 산 넘고 물 건너 겨우 군청에 올 수 있다. 산 넘고 물 건너 군청에 겨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군청까지 와서 증명서 발급받기에는 너무 교통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농지 소재지 읍장 면장에게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발급권자이다? 시군 구청장이 아니라 시구 읍면장이 발급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는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농지자격증명 발급받는 경우와 양가로 2번 농지자격증명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265페이지 하단부 박스 찾으셨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 농지실사유지 증명은 누가 발급하는 것입니까? 나라에서. 시구 운면장이 발급하게 되면 그들과 똑같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소유하는 데는 증명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 추정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 추천 오시고 농업법인 합병 사시였죠. 합병 추천 없습니다. 이 두 개를 묶어놓습니다. 상속 합병은 특정 승계이다, 포괄 승계이다. 포괄 승계입니다. 포괄 승계인 경우에는 농지시작 증명 발급하고자 한다면 전 소유자의 일정한 서류가 필요한데 이 경우는 서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속 합병의 경우에는 포괄 승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명 대상이 아니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담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찾았습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 협의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 둘을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담보 농지와 관련되어서는 앞에 농협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농협 등의 금융기관이 담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1962년도에 국민은행이나 농협이나 얘들은 정부기관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금융기관은 다 민영화로 넘어왔지만 예전에 금융기관 몇몇은 다 나라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기관이 담보 농지를 취득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가 농지 취득하는 것과 똑같이 인정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 요축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은 1962년도에는 얘를 나라라 생각했습니까? 민간이라 생각했습니까? 나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 국민은행 등이 담보농지 취득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국가가 농지 취득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여 증명 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주식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보시는 것이 농지 전용 협의입니다. 협의 줄쳐져 있는데 다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농지를 계속 농지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농지 아닌 것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지 아닌 것으로. 그래서 농지 전용하게 되면 농지 아닌 다른 땅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농지를 전용함에 있어서 특별히 국가 등의 행정청이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농지로 사용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립대학 만들 때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그때는 협의라 표현하고 비행정청이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규모 크게 농지 전용하게 되면 허가 받아야 되고 규모 작은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그때는 신고하고 농지 전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인스 반도체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어디? 원산면. 그곳에는 지금 건물 들어선 땅이겠습니까? 농지이겠습니까? 농지입니다. 그걸 크게 농지가 아닌 공장 부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농지 전용 허가받아야 되고 농업인이 농가주택 만들기 위해 농지 일부를 전용하게 되면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농지 전용 협의했다고 하면 누가 한 것입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전용 협의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농지 취득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증명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면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절차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때는 증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농지 전용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 이 협의한 대상은 규모 큰 것이다 작은 것이다. 나라가 농지 전용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규모 크다 작다. 크기 때문에 이때 농지 전용 협의 시에는 농림부 장관과 협의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처 아닌 자가 농지전용 허가받게 된다고 하면 그때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누가? 농림부 장관과. 반면 농지전용 신고하게 되면 규모 작은 것이거든요. 그때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전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봐주실 것이 농지전용 방법은 행정청에 하는 때는 무엇? 협의 거쳐야 되고 비행정청에 하게 되면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농지전용 허가 받을 때는 누구에게? 농림부 장관. 농지전용 신고하는 때는 규모 작기 때문에 시, 군, 구청장에게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 전용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협의 찾으셨죠? 협의는 누가 하는 것이다? 국가가.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국가 지방 다탄자 농지 소유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담보 농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세 번째 농지 전용 협의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것은 누가 소유하는 겁니까? 국가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과 합병 묶어놓으셨죠. 얘는 특정 승계이다, 포괄 승계이다. 포괄 승계입니다. 포괄 승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명 필요 없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공유 농지 분할 가로해놓으시고 두 줄 밑에 해당 법률의 환매권자가 환매권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환매권 추놓습니다. 나는 환매란 말 잘 알고 있다 모른다. 환매란 말 잘 알고 있으시죠? 그러면 앞에다가 월례라고 적어놓습니다. 월례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공유 농지를 분할하게 되면 공유자가 지분 쪼개어 분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농업인 두 명, 세 명이 농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지분에 따라 쪼개게 되면 저 분할해서 농지 취득하게 되었을 때 그 땅은 원래 자기 땅이죠. 다른 사람에게 사들여야만 특정 승계에 해당될 텐데 원래 자기 땅을 분할하여 농지 소유자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땅입니다. 특정 승계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공유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되시겠습니까? 공유 농지는 원래 자기 것이었는데 A와 B 농업인 두 사람 것이었는데 분할해서 A와 B가 각각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면 자기 것 자기가 취득한 것이거든요. 증명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매라는 것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농지에 국립대학 만들겠다고 농지를 강제 수용했는데 목적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사업기간 모두 완료되었을 때 다시 사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환매하게 되는 농지는 원래 자기 것이었죠. 자기 것 다시 취득하는 때는 증명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시효 완성 추천했습니다. 여기 시효 완성이라고 하면 우리 소멸시효만 기억나십니까? 취득시효도 기억나십니까? 취득시효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것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이라고 하면 특정 승계가 아니죠. 예, 이해되신 걸로.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농지취득 시에는 등기하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한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증명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농지 전용 협의 들어가는 겁니다. 농지 전용 협의 들어가고 담보 농지 취득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증명 필요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포괄 승계에 해당되는 상속 합병의 경우는 증명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원시 취득하는 때는 증명받을 필요 있다 없다? 시효 취득이라는 말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것, 자기가 다시 취득하는 경우는 증명받을 필요 없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게 되면 증명 없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그
그리고 처분 명령이 나와야 되는. 예, 다음 페이지에 농지 전용 찾으셨죠? 1번 농지 전용 허가 찾았습니다. 농지 전용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의 허가 받아야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 농림부 장관의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 농지 전용 신고 찾으셨죠?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알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농지 전용 신고 찾으셨죠? 농지를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번에 농업인 주택, 2번에 마을 회관 찾으셨죠? 농업인 주택이나 마을 회관 만들기 위해 농지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 뭐해라? 신고해라. 3번 농지 전용 협의 찾으셨죠?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농림부 장관과 미리 농지 전용에 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확인되셨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농지 전용 협의는 규모 크다 작다 크기 때문에 농림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이고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있는데 허가는 규모 크기 때문에 농림부 장관, 농지 전용 신고는 시, 군, 구청장. 만약 시도지사와 농지 전용에 대한 협의 허가 거친다. 이 말 너무 틀립니다. 규모 큰 협의 허가는 농림부 장관과 규모 작은 농지전용 신고는 시, 군, 구청장과 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번 농지전용 허가 취소 찾으셨죠? 박스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과 옆에 칸에는 취소하여야 하는 것. 임의적 취소와 필수적 취소 나옵니다. 우리 7번 잠깐 보십니다. 농지전용 허가 받은 자가 관계 공사 중지 등의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조치 명령 위반 가로 해놓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268페이지에 임의적 취소 사유와 관련되어 1번 찾으셨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하나 기억나십니다.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시면서 결격 사유와 관련되어 특별히 다양한 결격 사유 들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 통상적인 결격 사유 기간은 몇 년이다? 2년. 중개 사유 취소 시에는 3년. 중개업 등록 말소 시에는 몇 년 이내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까? 중개업 등록 말소 시에는 3년이죠. 그게 결격 사유와 관련된 예외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자격 취소 시에는 3년 이내 다시 자격 취득하지 못하고 중개업 등록 말소였다면 3년 이내 다시 등록할 수 없다. 그게 결격 사유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필수적 행정 처분이 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했다고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짓 부정이나 말로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등록 말소하거나 반드시 자격 취소해야 되는데 딱 1% 예외가 있거든요. 1% 예외 딱 두 군데 우리 보셨습니다. 첫 번째가 특별건축구역 기억나십니까?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 하면 생각나는 게 뭐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그 특별건축구역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고 하면 지정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지 전용 허가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고 하면 농지 전용 허가 취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등록증 대여하면 뭐 한다? 등록 말소 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대, 거짓, 대여 이 두 가지 나오게 되면 99% 필수적 등록 말사유,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여기에서는 거짓 부정한 방법을 시작했지만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특이한 것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나오니까 별표 두 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나오니까 신기한 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예, 그리고 4번을 봐주십니다. 농지 전용 허가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 한 후
한 줄 밑에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 전용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착 2년에 착수하지 않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것 봐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농지 전용화 취소 이야기 나왔을 때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조치 명령 위반한 경우 오른쪽 간에 필수적 취소 사유로 해서 조치 명령 위반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반면 거짓 부정한 방법 또는 이착 이 말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 그것만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딱 두 문제 보고 또 쉬었다 하실 겁니다. 오늘 끝난 시간은 어떻게든 40분이나 45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분을 마음에 두고 있으니 아마 45분에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예. 369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찾으셨죠? 3번 찾았습니다. 노후미래 해당되지 않는 자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노후미래 해당되지 않는 자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1년 중 151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120일 이상이면 농업인이 되기 때문에 1번 농업인입니다. 2번입니다. 1200조미터의 농지에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로서 1년 중 10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1000조미터 이상이면 충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90일 이상이면 농업인이죠. 맞습니다. 3번 대가축 3도 사육하는 자. 소 2마리면 농업인이죠. 가금류 1200수를 사육하는 자. 가금이라고 하면 닭, 오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1000마리 이상이면 농업인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80만원인 자. 120. 답을 5번으로. 4번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꿀벌 식군 사육하는 자. 농업인입니다. 가금 500수 사육하는 자. 천이기 때문에 농업이 아닙니다. 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120 나와야 되죠. 판매액이 100만원인 자 120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 300에 비닐하우스 설치하여 다른 생물 재배하는 자 온실이란 말 나오게 되면 330 온실이란 이야기 없다고 하면 1000 그래서 2, 3, 4, 5는 농업인 아닙니다. 답을 1번으로 그래서 28회 때 농업인에 관한 사항을 저렇게 시험에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쉬었다 하십니다.